오늘의 팬아트 감사합니다. 오늘은 슥슥슥 무한 뽁뽁이에요. 준비해봤습니다. 가격은 12,900원, 여기에 배송비 3,000원, 15,900원. 일반 타빗을 산다면 4개에서 5개는 살 수 있는 가격. 과연 어떤 소리를 담았기에 이렇게까지 비싼지 궁금해서 구입해봤는데요. 저는 이 판만 있고 오! 우와! 이게 여러분 소리가 진짜 우리 그 뽁뽁이 터트릴 때랑 굉장히 비슷하거든요? 촉감도 이게 공으로 돼 있어가지고 진짜 그 뽁뽁이 터트리는 그 촉감하고 완전 비슷하거든요? 근데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여기를 땡기면 아, 이 스피커 같은 게 작동이 되나봐요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전에 이걸 땡기지 않았을 때, 이 스피커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그 소리가 조금 더 리얼하지 않나 싶은데 어? 지금 들으셨죠? 이게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50회에 한 번씩 이 레어한 소리가 오! 난대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50번 누른 거거든요? 어? 지금 또 났죠? 이게 표지에 일본어가 잔뜩 있는 걸로 봐서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팝잇 같은데 여기가 이제 최고의 만지는 기분!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기 취입! 이라고 번역기가 얘기하거든요? 번역기는 역시 팝하고 대파파 채널은 항상 열려있답니다. 이 안에가 진짜 공기라고 하거든요? 그래서 그런지 누르는 느낌이 정말 그 뽁뽁이 누르는 그 느낌이에요. 근데 소리가 레어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또 다른 레어 소리를 찾아보겠습니다. 어? 이게 레어? 지금 또 물소리 났죠? 지금 또 났죠? 어, 이건 아까 전에 났던 거. 이렇게 해서 7가지 소리가 한 바퀴 돈 것 같거든요? 느낌도 나쁘지 않고 보면은 열쇠고리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고리에 끼울 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어서 휴대하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진짜 안 터지고 무한으로 눌릴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? 한번 세게 눌러볼게요.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? 이런데 지금 막 다 올라와 있는 거 제가 엄청 세게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? 근데도 안 찢어져요. 저는 솔직히 이게 가격이 12,900원, 여기다 택배비 3,000원 더하면 15,900원. 아 이거 왠지 유튜브 스멜 나는데? 라고 생각했거든요? 근데 생각보다 괜찮고 이 팝잇은 누르고 다시 펴주고 다시 또 누르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저 진짜 솔직히 영상 찍으면서 살짝 멍 때렸어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아 지금 이게 12,900원이다 보니까 조금 살살 내려놓는 거 티 났나요? 와 이거 왠지 이거 광고의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은데? 혹시 라고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. 그럼요 그럼요. 9월 21일에 결제가 되었고 네이버 포인트 408원 받았다는 거. 근데 정말 생각지도 않게 괜찮다는 거 추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근데 이대로 끝내면 영상이 너무 짧을 것 같은데 굳이 단점을 뽑아보자면 이 레어한 소리가 그다지 레어하지 않다는 거?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. 이거를 꽂았을 때가 오히려 조금 더 리얼한 뽁뽁이 소리가 아닌가 싶거든요. 제가 이거 검색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작은 게 좀 아쉽다라는 글도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즈는 이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. 멍 때리기 딱 좋은 사이즈.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15,900원 합리적인 쇼핑을 위해서 준비한 간단 리뷰였다고 포장하며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